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교시에 걸쳐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사실 3시간 동안 뭐 2시간은 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3교시 동안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폭넓게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오늘 꼭 여러분들께 한번 꼭 함께 나누고픈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에 대한 진정한 뜻을 참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기도라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식, 핵심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기자가 바랄 기, 도자가 바랄 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게 이제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적인 존재에게 제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바랄 기, 바랄 또. 근데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불교에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단어 대신 이제 한문 대장경을 보면, 한문으로 된 대장경에서 보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청, 바랄 기, 청할 청, 바라옵나니 청하옵니다. 저의 원을 들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해서 한문 대장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청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그냥 타 종교와 그냥 불교의 이제 어떤 통일된 표현으로서 절대자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기도라는 그런 어떤 동일한 단어, 동일한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원래 한문대장경에서는 기도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기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혹은 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구, 구할 구자, 바랄 기, 구할 구, 기구하다, 혹은 기원하다 등등의 그런 단어를 우리가 한문 대장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청이라고 하든, 기구라고 하든, 기원이라고 하든, 기도라고 하든, 가장 중요한 이 단어의 핵심은 무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원한다,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바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기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 종교의 기도와 비교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특징, 불교적인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흔히 8만 4천 법문이라고 합니다. 8만 4천 가지 법문이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고 수많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처님의 8만 4천 가지 가르침,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펼쳐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자 하는데 중생들 수준 수준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중생들의 타고난 개성, 중생들의 타고난 그릇, 중생들의 타고난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수준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 수준을 다 꿰뚫어 봤더니 중생들마다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저마다 다르다라고 부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살펴보십니다. 중생들마다 타고난 수준, 중생들마다 타고난 그릇을 불교 전문 용어로 근기라고 부릅니다. 근기 다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수준이 낮은 근기를 하근기라고 부르고요. 수준이 높은 근기를 상근기라고 부르고 상근기와 하근기 중간을 중근기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수준이 높은 상근기, 수준이 낮은 하근기, 그리고 상근기와 하근기의 중간 단계인 중근기. 그래서 저마다 중생들마다 타고난 그릇과 수준과 저마다의 능력이 다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중생들마다 타고난 근기가 다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니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그릇에 맞춰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설법, 대기,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대기설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초등학교 수준의 법을 설하시고 중고등학교의 수준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대학교나 대학원 수준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그에 따른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이른바 8만 4천 가지 법문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왜 8만 4천 가지 법문을 설하셨는가? 중생의 번뇌가 8만 4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중생들 번뇌가 10가지가 있었으면 부처님은 법문을 10가지만 하셨을 것이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번뇌가 1000가지가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1000가지의 법문을 하셨겠죠. 근데 중생들의 번뇌가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번뇌가 8만 4천 번뇌이기 때문에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 따라 그거에 따른 하나하나의 법문을 설하시다 보니까 8만 4천 가지 눈높이 법문이 펼쳐졌다라고 옛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경전 공부를 하면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A라는 경전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B라는 경전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부처님께서는 왜 경전마다 서로 다르게 법을 펼치셨을까? 왜 이렇게 경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모순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방편 법문이다라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 경전에서는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설하셨고 저 경전에서는 저런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저런 법을 설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지장경을 설하셨고 금강경 수준에 맞는 중생들한테는 금강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중생 하나하나의 근기와 그릇과 수준과 능력에 맞춰서 눈높이 법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유념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서 이루어진 그렇게 융통성 없고 꽉 막혀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중생들 수준 수준과 상황 상황 따라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그 중생들의 눈높이와 그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고 분류되어질 수 있고 편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라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특징을 파악하면 크게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수행법을 두 가지의 덩어리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수행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두 가지는 바로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이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수행은 자력,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것을 자력수행이라고 합니다. 자력,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다. 타력수행은 타력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타, 타자가 남타자입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닦는 것을 타력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력수행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것, 타력수행은 다른 존재의 힘을 빌려서 닦는 것.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다라는 두 가지의 덩어리로서 부처님의 수행 방법을 크게 이제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력수행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닦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참선수행과 명상수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두를 참구하는 이 목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와 같이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수행법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자력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명상수행법,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림하는 이 윗바사나 같은 수행방법도 이제 자력수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력수행은 다른 존재, 다른 어떤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닦는 것을 타력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남이란 누구인가? 바로 불보살님을 뜻합니다.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빌려서 불보살님의 도움을 통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그 힘을 빌려서 닦는 것을 타력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력수행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들이 이제 2교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염불수행, 그 다음에 경전수행, 그 다음에 주문수행, 그 다음에 불보살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수행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 힘으로만 닦는 자력의 의미가 아니라 타력, 불보살님의 은혜와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빌려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닦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타력수행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의미는 이제 타력수행의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아 참선과 명상을 하는 내 힘만으로 닦는 자력수행이 있고 아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은혜를 받아서 닦는 타력수행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적인 기도는 바로 타력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빨리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 타력수행, 이 기도수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 요새 많은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선수행이나 명상수행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불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수행은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사유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면 요렇게 무엇이 더 낮다, 무엇이 더 못하다, 무엇이 더 높다, 무엇이 더 밑에 것이다 요런 것은 굉장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집착에 빠질 수 있는 번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자면 또 이제 한도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정법 시대 먼저 정법, 상법, 말법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정법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경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이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약 1000년에서 1500년 정도가 지나면 부처님의 법이 점점점점 쇠퇴하는 상법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법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는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말법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후 500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 후 500세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후 500세를 우리가 해석할 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500년이 다섯 번 지나가는 것을 후 500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500년이 다섯 번 지나는 거. 500년이 다섯 번이 지나면 몇 년이죠? 55는 25에서 2500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2500년이 지나면 이른바 말법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불기가 몇 년이죠? 예, 그래서 우리 불기를 따지면 지금 2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말법시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정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정법시대와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상법시대,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말법시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대승불교의 선지식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정법시대에는 참선이나 명상과 같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해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정법시대가 지나고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상법시대가 된다면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점점 두꺼워지고 우리 중생들의 번뇌가 더욱더 두꺼워지고 우리 중생들의 망상이 너무나 두꺼워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깨달음을 얻는 중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대집경이라는 대승경전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말법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쇠퇴하는 말법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두껍고 번뇌와 망상이 너무나 두꺼워서 자력수행,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깨달음을 얻는 중생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그 순간에 수행을 하지 않고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그 자리에 뻥 하고 아라한이 되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을 닦아서 아라한이 되신 그런 거룩한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점점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아라한이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수행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금은
윗바사나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미얀마나 태국에서조차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아라한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수행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어 계신 분들 중에서 아라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러나신 분들 중에서 눈앞에 드러나신 분들 중에서 이 시대에 더 이상 아라한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처님의 정법시대에는 우리가 조금만 수행해도 그 자리에서 아라한들이 되신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과 같은 말법시대는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수행해도 아라한을 만나기가 혹은 스스로 아라한이 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참선을 했던 그런 이제 선종의 가르침을 추구한 그런 어떤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할 때 요 조계종 자체가, 조계라는 말 자체가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의 선종의 가르침을 잇겠다라는 그런 근본에 대한 그런 뿌리에 대한 어떤 의지를 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선종의 황금시대, 참선의 황금시대였을 때는 수행자들이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순간, 법문을 듣자마자 참선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자리에서 견성을 하셨던 그런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시대가 지나고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워지면서 이미 명나라 시대 때 큰 스님들 법어집이나 뭐 하다못해 그 이전에 송나라 시대 때 혹은 뭐 원나라 시대 때 혹은 몇백 년 전에 청나라 시대 때 큰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면 이미 수백 년 전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 중생들은 근기가 하여라고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아무리 참선을 해도 견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라고 한탄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불교 자료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비스님 같은 어른 스님은, 무비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무비스님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불교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 몇 년 전의 내용을 보면 무비스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터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비스님께서 출가하신 지 50년이 이제 넘으셨는데 당신이 50년 동안 중노릇을 하면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을 자기는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신문에서 인터뷰에서 그걸 보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서 찾으면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참선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참선은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고 참선은 정말 소중한 가르침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참선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혹은 마음의 큰 변화 혹은 마음의 큰 힘을 얻은 분들은 계시지만 옛날 선종의 황금시대처럼 참선을 해서 모든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을 못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선법은 훌륭한데 요새 우리 중생들 업이 너무나 두껍고 번뇌망상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참선으로 마음의 깊은 경지까지 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은 이 시대에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스님 같이 경전에 해박하시고 지혜로우신 스님이 당신이 50년 동안 중노릇을 하면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스님을 자기는 한 명도 못 봤다라는 요런 발언을 작심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말법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이미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가 되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다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은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쇠퇴해지고 중생들의 업장과 번뇌와 망상이 두꺼워지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중생들의 어떤 부족한 능력과 수준과 그릇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서 대승불교의 선지식들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방편 법문이 중생들아, 불자들아, 수행자들아, 지금은 점점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있고 중생들의 업장과 번뇌와 망상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런 말법 시대에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닦는 것이 안전하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빌려서 닦는 것이 안전하고 빨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대승불교의 선지식들의 방편 법문이 바로 기도 법문, 타력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 수준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또 중생들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그 수많은 법문 중에서 타력 법문이라는 게 있고 타력 법문이라는 것은 불보살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빌림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의 업장과 번뇌와 망상을 소멸해가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깨달음의 길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편법이 바로 기도 수행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참선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불교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인가 이었구나라는 것을 불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한국 불교 선사들 중에서 가장 큰 봉우리로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바로 성철스님이십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책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전도 보지 말라, 책도 보지 말라. 그래서 성철스님께서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다섯 가지 규칙을 세우셨는데 그 다섯 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책 보지 말라라는 게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성철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로지 화두해라, 오로지 참선하고 화두해라. 평생 이 화두 법문, 평생 참선 법문을 설하신 게 성철스님이신데 그런데 성철스님께서도 평상시에 아주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능엄주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항상 능엄주를 외우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여러분, 참선만 해서 모든 게 저절로 풀린다면 뭐하러 따로 능엄주를 하라고 우리 성철스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성철스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새벽에는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에는 108예불 대참회문을 해라 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만큼 능엄주를 하고 매일매일 108참회문을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닦으면 참선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로지 참선만 하라고 가르치셨던 이 성철스님이 당신이 스스로 기도법도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년함을 대표하는 유명한 기도인 아비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선만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뭐하러 성철스님께서 아비라 기도 같은 걸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틈틈이 기도 수행을 함께 병행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로지 참선 법문만 가르치셨던 금오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금오 스님께서 이제 일제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제시대 때 이제 만주에 있는 수월 스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주 땅에 갔다가 그만 산적으로 오인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금오 스님께서 이러다가 영영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신비한 가피를 힘입어서 무사하게 감옥에서 탈출하신 그런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스님께서 말년의 제자들한테 당신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서 신비스러운 가피의 힘으로 감옥에서 탈출하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얘들아 참선하는 사람도 틈틈이 기도를 해야 된다. 참선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업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마장이나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참선을 했던 스님들이 기도 수행을 함께 병행했던 역사적인 사례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스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나는 참선을 하는 사람이고 참선법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는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오만한 교만한 생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참선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고 참선이 최고의 수행법이라서 참선 말고 다른 게 필요 없다면 참선하는 선사들이 뭐하러 일부러 참선하면서 따로 이 기도 수행을 병행했겠습니까? 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우물한 개구리에 갇히신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수행법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아상과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경전을 보더라도 골고루 봐야 되고 수행을 하더라도 골고루 해보고 그 맛을 자기가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 꼭 금강경 하나만 보신 분들이 금강경만 최고다라고 주장합니다. 꼭 법화경 하나만 보신 분들이 법화경 말고는 다른 경전이 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꼭 경전 하나만 보신 분들이 자기 때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을 딱 치면서 참 옳은 말이다. 우리 불교에도 보면 딱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지장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셨고 열반경, 화엄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열반경, 화엄경을 설하셨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한테는 감기약을 주고 무좀에 걸린 사람한테는 무좀약을 주고 두통이 있는 사람한테는 두통약을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번뇌의 그 약방문에 맞춰서 부처님께서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했는데 정작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중생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옳다 이런 이제 아상과 아집에 빠져버리면 우물한 개구리에 빠져버린 그런 견문이 좁아버린 수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경전을 보더라도 골고루 봐라. 아 지장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설하고 있구나. 아 금강경에서는 이런 법문을 하고 있구나. 아 법화경에서는 이런 이런 가르침을 설하고 있구나. 이렇게 경전도 원만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수행법도 아 참선은 이런 맛이 있구나. 아 윗바사나는 이런 이치가 있구나. 아 염불은 이런 맛이 있구나. 아 주문 다라니 는 바로 이런 이런 이치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수행법도 골고루 원만하게 맛을 보고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을 하나 딱 선택해서 그것을 잘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닦아나가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은 골고루 보셔야 되고 수행법도 골고루 닦아서 원만하게 자신의 견문을 넓혀야 되고 절대 우물한 개구리에 빠지는 그런 이제 중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수행법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이다. 역사적으로 참선을 수행하셨던 수많은 선사들도 기도 수행을 함께 병행하신 사례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윗바사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는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견문이 좁으신 분들입니다.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하고 있는 남방불교의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비구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도라는 명칭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흡사한 형태의 수행을 닦았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방불교의 주석서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데 그 숲에 나무에서 살고 있는 목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신들, 목신들.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귀신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의 신들. 요 목신들이 갑자기 스님들이 와가지고 숲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숲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겼다라는 분노심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신들이 야, 저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저 사람들을 우리 숲에서 쫓아내자 해서 요 목신들이 막 밤마다 귀신 소리를 내고 막 물건을 막 이렇게 흔들게 하고 나무를 막 흔들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 비구 스님들이 야, 이 숲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나 보다 하고 놀래가지고 스님들이 모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숲에서 살고 있는 목신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냈다라고 이제 기뻐하고 있던 그 이제 차에 요 그 숲에서 도망 나온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다시 절로 돌아오신 걸 보고는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아시면서도 짐짓 일부러 물어보셨다, 질문하셨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그대들이요, 안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거 중간에 어찌하여 다시 돌아왔느냐. 그때 이 비구 스님들께서 숲에서 경험했던 무서웠던 그 경험들을 이제 부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면서 부처님 그 숲에서는 귀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요괴들이 저희들의 수행을 방해해가지고 저희들이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왔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이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역경계를 만날 때마다 항상 도망 다닐 거냐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역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러면 항상 도망 다닐 거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짧은 경을 가르쳐 줄 테니 이 짧은 경을 그대들이 다 외우고 숲에 가서 이것을 매일매일 암송하여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 스님들에게 짧은 경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짧은 경문을 다 외우고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갑니다. 숲에 이제 그 스님들이 우르르 다시 돌아오니까 목신들이 다들 짜증을 내면서 아우 쟤네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 왔네. 우리가 더 무서운 모습으로 쟤네들을 쫓아내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이 스님들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매일매일 스님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문을 매일매일 독송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경이 바로 그 유명한 자비경입니다. 자비경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여라 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여라 라는 내용의 자비경을 매일매일 암송하다 보니까 그 암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부처님의 자비경의 독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숲을 지키고 있는 그 나무의 목신들이 마음의 감화를 받고는 오히려 그 스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시봉했다고 합니다. 그 목신들이 안것 동안 그 비구 스님들의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해서 그 숲에서 공부하던 비구 스님들이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윗바사나만 하고 명상만 해서 모든 일이 다 저절로 풀린다면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던 그 비구 스님들이 왜 숲에서 목신들에게 쫓겨났겠습니까? 그리고 윗바사나만 하고 명상만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면 부처님께서 뭐하러 자비경이라는 경전을 가르쳐주면서 숲에 가서 이 경을 독송해라 라고 가르쳐주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 불자들이 하고 있는 비슷한 형태의 기도법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스님들이 공부하는 율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장은 스님들의 계율서적에 대한 책이 바로 율장입니다. 율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계율을 제정하실 때 비구들은 주문을 외우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나옵니다. 주문을 외우지 말아라. 단 예외를 두십니다. 주문을 외우지 말아라. 단 뱀을 물리치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허락하노라 라는 게 사분율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 숲에 뱀들이 많아가지고 뱀들이 가끔 수행자들 물어서 독사에 물린 수행자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전해지던 주문 중에 이 주문을 외우면 독사가 멀리 떠나고 사라진다라는 그런 뱀을 피하는 진언, 뱀을 쫓아내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요, 세속적인 주문을 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라문교, 브라만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는 주문이나 진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구들은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진언을 외우지 말아라, 주문을 외우지 말아라 라고 계율을 내리시면서 단 예외 사항에 뱀을 피하는 독사를 물리치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허락하노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분율장이라는 계율서적의 근거를 뒀을 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비구 스님들이 지도 삼아서 외우던 주문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법구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법구경 다 아시죠? 이 법구경을 주석한 법구경 주석서가 있습니다. 남방불교에. 이 법구경 주석서에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수행을 열심히 하신 비구 스님이 여자를 만나서 환속을 하게 됩니다. 환속을 해서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평소에 자기와 수행을 열심히 했었던 친했던 도반 스님을 모셔가지고 도반 스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스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축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도반 스님이 그 갓난아기를 딱 보니까 그 갓난아기의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이 도반 스님이 그 아버지 아기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는 수명이 7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아기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망언을 저지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이 사실을 고하고 우리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스님을 모셔가지고 7일 동안 매일매일 집에서 아기 앞에서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해라. 그래서 예, 부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이제 매일매일 스님을 초빙해가지고 7일 동안 매일매일 아기 앞에서 스님들의 경전을 이제 독송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경전을 독송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거룩한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하늘 천상세계에 있는 신들이 그 아기가 살고 있는 집에 한 명, 두 명 신들이 앉아가지고 스님들의 경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신들이 비구 스님들의 경전 소리를 따라가지고 경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기들이 있는 집에 한 명, 두 명, 세 명 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신들이 백면, 천면, 만명으로 수 없는 신들이 그 아기들이 있는 집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아기를 잡으러 온 야차, 이제 야차가 우리로 치면 이제 저승사자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아기를 잡으러 딱 집에 왔는데 하늘의 신들이 아기의 집을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아기의 집에서 몇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신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결국은 아기를 잡으러 가지 못하고 아기를 데려가기로 한 날짜에서 그 7일이 딱 지나가고 말았답니다. 7일이 딱 지나가는 순간 아기의 운명이 바뀌면서 아기의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잡으러 온 그 야차가 그 저승사자가 이미 잡으러 온 7일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저승사자는 사라지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직접 아기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공양을 받아 자시고 아기를 위해서 축원을 내리십니다. 아이여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그 아기는 나중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었고 아라한이 된 그 아기는 120살을 살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그 법구경 주석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불자님들이 하고 있는 기도법의 형태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 뭐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참선하는 선사들도 염불 수행을 하거나 기도 수행을 병행했다라는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들도 기도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법과 비슷한 형태의 수행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업장이 많고 그리고 아직 내 힘이 부족한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부처님의 소중한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그릇과 수준과 근기가 정말 뛰어나다면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냐? 그냥 이 자리에서 견성성불 하면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탐욕과 성냥과 어리석음을 끊어버려서 이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세상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와 망상과 업장이 두껍고 아무리 열심히 참선해도 온갖 장애가 생길 때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윗바사나 하더라도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보살님의 가피로 지혜롭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자비로운 방편 법문이 바로 기도 수행법, 타력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도는 결코 수준 낮은 수행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설법하신 타력 법문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타력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와 에너지를 입어 더욱더 수월하게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가 있고 우리의 깨달음을 더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수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 참선이나 명상보다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놓지를 않으시면 진정한 기도의 묘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에 참선보다 수준이 낮은데 명상보다 수준이 낮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맛을 보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도 얼마든지 기도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력의 법문을 깨달음의 수준까지 올린 불교의 종파가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 자체의 밑바탕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우리가 성불까지 무사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수행 체계를 보면 첫 시작에서 마지막 끝 마무리까지 한결같은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 불보살님에 대한 가피, 불보살님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그것을 활용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에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오로지 참선만 하는 수자였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기도 너무 부끄러운데 어쨌거나 저도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 마음속에 부처를 깨달아야지 이런 골수 참선주의자였는데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거나 자꾸 경전도 보고 책도 보고 스님들께 가르침도 받다 보니까 견문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견문이 넓어지면서 예.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염불이라든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수행법의 특징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아, 타력이라는 수행, 기도라는 수행, 불보살님에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깨달음의 길로 승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게 바로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내가 불보살님의 경지, 내가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성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불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은혜와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족첸 수행이라든가 마하무드라 같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불성을 활짝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즉신 성불, 이 자리에서 이 몸 이대로 마음을 깨쳐서 성불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참선과 같은 그런 동일한 깨달음의 수행법이 있지만 이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같은 수행은 오랫동안 복덕과 지혜를 많이 닦아야만 족첸과 마하무드라 같은 최상의 수행법에 들어갈 수 있고 족첸과 마하무드라 같은 최상의 수행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이 기도의 힘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번뇌와 망상을 약화시켜야 되고 복덕과 지혜를 길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게 정말 수준 낮은 기도도 될 수 있고 수준 높은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으로서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수준이 낮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에너지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가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강력한 최상의 수행으로서의 기도법으로서 아주 놀라운 그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기도는 무조건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기도법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정말 수준 낮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참선 수행자나 명상 수행자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보살 행으로서의 기도로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력 법문, 기도법의 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참선법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참선하는 수행자가 입으로만 참선한다 해놓고 몸과 말이 따로 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진정한 참선 수행이라 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비록 기도법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법이 나의 욕망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깨달음으로서의 기도로서 큰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훌륭한 기도법이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20분간 쉬신 뒤에 2교시에서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